네. 저희들이 2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추경안이 정부로부터 곧 올 거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를 했던 건 지금 이제 코로나19 문제가 많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2월이 되면 확장된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이 아니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서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논의를 했고요. 또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추경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소집은 하지 않지만 또 이후에 그 추경안이 오면 그때 좀 논의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오늘 뭐 구체적인 협의점은 없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민생 지원을 위해서 추경 편성 그리고 제출을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밝힌 대로 정부는 이재명 후보와 여당 민주당이 주문한 하청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오늘 아침에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담아서 와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추경 편성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일 텐데 야당이 제시한 그 내용을 담아서 추경안을 편성하기를 바라고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을 되면은 그 이후에 의사 일정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거는 추후 그때 가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이번 추경안이 하명 추경은 아니고요. 네, 지금 저희들은 그 정부와 여당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특히 오미크론 변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 심각한 상황에는 시기적절한 지원이 즉각 정부에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안을 계획하고 낸다는 말씀을 첨언 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금년에도 심각하리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말 금년도 예산을 608조 원을 편성하면서 대규모 코로나 대응 관련 민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아직 집행 시작도 제대로 하지 않은 시점에서 1월달 사상 초유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대선을 앞둔 매표용 추경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이것이 대선을 앞둔 선거용 매표용 추경이다 하는 비판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려고 그러면은 야당의 목소리도 담아서 추경을 편성해라. 그렇게 가져오는 것이 진정성 있고 또 균형 있는 추경 예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안을 지금 주문을 하고 있고 예산안이 오면은 우리 민주당과 함께 구체적인 의사 일정에 관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이야기가 막 얘기가 생기는데 그럼 예. 계속 반복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됐죠?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니 그리고 사업비를 최고한다니 그 의제 자체에 대해서 공감대는 있는 거죠? 네, 그럼요. 그건 뭐 여야가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는 오늘 구체적으로 무슨 아이템에 관해서 예산 항목에 관해서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여당도 그런 측면에서 방향성은 이야기를 했을 거고 오늘 우리 당에서는 추경안을 담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 몇 가지 원칙 하에 그런 내용을 담으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는 그 방향성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